시간 없잖아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경사동 공연단의 담비 차리오 정리 인사. 나만 나오면 정신이라도 없냐 다들.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냥 카메라 감독님들이 그냥 일렬로 그냥 딱 순서별로 그냥 쓰셨네. 양쪽으로 이게 한 분도 안 계시네. 왜 다리가 너무 높대요? 네. 아 그래요? 나는 높아도 괜찮은데 저 뒤에 잘 안 보이는구나 감독님들이. 안 보여요? 안 보여요. 다들 연백 옷도 안 매겨놨는데 왜 이렇게 다들 입들이 붙었대? 마스크 써서 그래요? 어? 중앙에 논다고요? 아랫도리가 안 보이는 거. 아랫도리가 안 보여요? 조금만. 아 그래요? 이게 모니터가 저희가 사실 그래요. 이 가사를 다 외워서 하면 참 좋은데 대급박이 별로 안 좋았다 보니까 아무리 아는 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가사를 많이 잊어버려요. 그래서 모니터를 두고 하는데 이게 옆에 있으니까 자꾸 내가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니까 내 눈동자가 자꾸 옆으로 가더라고. 그래서 참 보기 싫더라고. 그래서 내가 모니터를 앞에다 세워달라 했더니 또 감독님들한테 또 이렇게 신경 쓰이는구나. 아, 괜찮아요.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래도 저번에 그렇게 오셨다가 금방 가셔가지고 다래가 아쉬워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다래야 너 보려고 일부러 오셨다가 못 보고 그냥 가셨다 그랬더니
아까 오자마자 그냥 얼른 나가서 인사하는데 반갑지요.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도 목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. 저번 주에는 진짜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엄청나게 그냥 그래도 관객들이 많지 않아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더구나 이렇게 우리 식구 있을 때보다도 또 이렇게 사람들 많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흥이 나요. 그러다 보니까 흥이 나다 보니까 신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없을 땐 더 힘들거든요. 근데도 엄청나게 그냥 저번에는 우리끼리 참 잘 놀았네. 그래서 오늘도 다래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? 이제는 자기가 예전 같지 않게 그냥 멘트도 재미나게 할 거고 그냥 자기가 이제 온몸으로 망가지기로 했대요. 그게 무슨 뜻일까요?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기로 작정을 했다 이거죠. 이제 옛날에 이제 저기 오이도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좀 가리고 좀 이렇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말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한번 지가 한번 온몸으로 한번 놀고 온몸으로 망가진다니까 얼마나 망가지는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좀 많이 주시고 관심 좀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이제 또 세월에 던진 뭐 해놨셨어요? 그래 그거 주시고 다음에 한 세월에 던진 사랑 한번 갑시다. 자, 다 같이 몇 분 정도 박수 치면서 같이 즐겁게 할게요. 해갖고 아우 영 신경 쓰인다. 이렇게 삐딱하다. 아니 나는 왜 이런 것만 보면 이렇게 짜증이 나지. 됐어. 오케이. 삐뚤랑이하고 내 몸이 자꾸 이렇게 삐뚤어지는 것 같은 느낌. 세월에 던진 사랑 주인공님 오셨어요. 자
제가 저번 주에 오라버니 내가 세월에 던진 사랑을 저기 뭐야 독으로 한 곡 불러서 올렸는데 혹시 유튜브 보셨어요? 보셨어요? 그날 그 노래를 못 해드려가지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팬들이 오시면 불러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해드리면 좀 이렇게 약간 뭔가가 꿉꿉하더라고. 자, 세월에 던진 사랑 이제 열 번 보셨어요? 어떻게 마음에 드셨어요? 괜찮았어요? 아 이제 맨발로 해야 되겠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한번 지 흔들고 한번 두드리고 한번 해봅시다.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. 됐음. 많이 주세요. 고맙습니다. 어우, 세상에. 야, 예? 그거 하는데 머리 예? 오라버니가 여기까지 오시면 안 돼요. 나 아무튼 참 이게 사연이 많은 노래입니다. 근데 이 오라버니가 저를 한 지금 벌써 한 2년 넘게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서 오셔서 꼭 이 노래를 신청하십니다.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여행 갑시다. 넘어지지
그렇지 여러분. 잘했어요? 조심만 해요. 거기 오라버니는 혹시 저 이쁜 거 사진 찍으셨어요? 안 찍었어요? 찍었어요. 찍었어요? 그랬어요? 이쁘게 찍어주시죠. 그냥 찍으실까 뭐. 표정이 없네. 왜? 아무렇게나 찍어도 이뻐요. 아무렇게 찍어도 이뻐요? 세상에. 저는 그런 말들 되게 좋아해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오랜만에 저기 뭐야 그 에? 에? 오랜만에 아미사나 주시오. 아미사하고 찔레꽃 그런 것도 괜찮지요? 제가 한동안 그런 노래 안 불렀는데 오늘은 제가 장고 치는 거는 성가하고 제가 그냥 깽가래 두드리면서 신나게 두 곡만 하고 바로 우리 달에 나오겠습니다. 달에 준비하시고 도련님 도련님 신청이요? 네 도련님 해드릴게요. 도련님 근데 감독님 그거 누가 신청하신 거예요? 실방에서? 누구신지 몰라. 나 그 노래 제일 잘하는데. 자 도련님 예. 자 이제 저기 뒤에 저기 이모 질 수 있으면 좀 앞으로 좀 오시오. 왜 다들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요? 왜? 오빠 거기서 뭐해요? 좀 앞으로 좀 앉으시오. 왜? 거기서 저기 저 열 체크하고 계세요? 저 앞으로 좀 당겨 앉으세요. 왜냐면 뒤에 저쪽으로 출입구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여기 다 앞에 앉아있으면 내가 힘이 빡빡빡빡 날 것 같은데 그냥 요즘에 그냥 얼굴이 그냥 헬스케어고 그냥 감독님 너무 괴롭히시나봐. 좀 적당히 해요 지랄하고. 아유 진짜 나도 그냥 구석 가면 너무 괴롭혀서 힘들어 죽겠어요. 요즘에 피곤해 죽겠어요. 자 사모님 혹시 성공하시면 나도 한번 도전해보려고. 하지마. 왜? 왜? 아 또 사모님이 또 짜증을 많이 부리시는구나. 그렇지? 원래 그럴 때는 사실 여자들이 예민해. 그럴 때는 봐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. 원래 뭐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. 감독님은 이뻐지려니까 그런 거지. 예 도련님 하고 자 신나는 걸로 세 개 다 연결해 연결해 주세요. 자 차렷 경례 도련님 자 신청곡 갑니다. 안녕
못해요. 잘은 못해요.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 즐겁게 하려고 뭐 이래 맨날 앵콜 옆에서 뭐 새가 울어져. 오히려 맨날 갈매기가 우는데 여기서는 참새가 울어요. 감독님. 이거는 사과해. 사과해. 앞으로 네? 유튜브에 네. 중소를 똑바로 찍어.